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뇌지각매일인자 경매노마드 도광민입니다. 오늘은 제가 내용증명을 발송하니까 채무자에게 전화가 와서 채무자와 잠깐 통화했던 이야기를 가지고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짧게 통화를 했는데 일단 통화 내용 먼저 듣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화 내용 먼저 들어보시죠. 그 어디죠? 통화하신 분 누구신가요? 아, 네네. 경매 한다 컸는데. 네. 강민 선생 계세요? 제가 대표자입니다. 말씀하세요. 아, 채무자인데. 네. 선생이고, 예. 네. 근데 순정이 날아왔다는데, 그게 뭐예요? 아, 제가 이제, 지분을 낙찰받아가지고. 아니, 법원에 파산신고가 다 면책을 받았는데, 왜 그런데요? 파산신고와는 이제 별개로, 이제 지금 가지고 계신 부동산이 이거였다 보니까, 네. 이제 그 채권자 측에서 이거를 매각하면서, 네. 이제 자기네들 이제 빌려준 돈을 회수하려고 했겠죠? 그 면책 받았는데 왜 그러나?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저한테 이제 물어보실 게 아니고, 네. 그 채권자나 법원 측에 문의하시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아, 법무사한테 전화할까요? 법무사보다는 지금 경매 진행했던, 네. 집행했던 기간에 문의를, 네. 하시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 아, 그럼 법원에 전화해볼까요? 네,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네. 그럼 취소됩니까? 취소는 안 되죠. 이미 제가 낙찰 받았으니까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면 법무사에는 다 한다 하더만은. 여기 좀 봐요. 네, 전화하고 다시 전화할게요. 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이런 ***인데요. 네. 집행했다 했잖아요. 네. 법무사하고 통화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법무사하고, 네. 이야기 해보시는 거는 자유시니까. 네. 저희가 낙찰받은 사실은 이제 변하지 않습니다. 돌이킬 수 없다고요? 네? 돌이킬 수 없다고요? 네, 그렇죠. 법원에 이제 절차에 의해 사법적으로 진행된 절차인데, 네. 그걸 돌릴 수는 없는 거죠. 아니, 법무사가 전번에 다 했다 하던데, 그걸 왜 그러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법무사한테, 예. 문의를 해보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건 문의 안 해볼게요. 문의 해보고 전화할게요. 네. 자, 통화 내용 들어보니 어떤 것 같으신가요? 이 채무자는 본인이 파산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 부동산, 본인들의 묘지가 경매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엔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사에 가서 문의를 했던 것 같은데 법무사 측과 커뮤니케이션에 좀 오류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파산 신청을 한다고 해서 끝이 아닌데 파산을 했으니까 난 아무 문제가 없겠지 좀 안일하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낙찰을 받은 사실은 변하지 않는 거죠. 다른 가족분들은 법원에서 경매 절차라든지 공유자 우선 매수권 행사에 대해서 분명 충분히 안내가 갔을 겁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유찰이 되고 새로 매각길이 잡히면은 그때마다 또 송달이 가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분들은 그냥 법원에서 통지가 왔네, 크게 관심 가지 않고 있다가 제가 낙찰을 받았고 제 내용증을 받고 채무자분에게 연락이 온 겁니다. 이 물건은 제가 마음에 들어하던 물건이기도 했고 해결에 있어서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한쪽만 이익을 보는 구조는 만들 수 없으니까 공유자들과 저 둘 다 윈이 나는 구조를 도출시키도록 한번 잘 협상해가지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채무자에게 전화가 왔던 이 물건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 영상으로 따로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은 채무자와 짧게 통화한 내용을 가지고 영상을 이제 담아봤는데 정말 짧은 내용의 영상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제가 통화했던 내용을 녹음해서 들려드리는 거는 우리가 협상을 하다 보면은 어떤 상황, 어떤 대화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많은 상황에서 대화를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통화 내용을 듣고 아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하나의 예시로 참고를 해서 내가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갈까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지금까지 대한민국 묘지경 매린자 경매노마드 도화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